우리 혜수 누나. 나야 정마담. 옛날 사람. 타짜? 너무 좋아. 어떻게 될 것인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혜수님이요? 네. 우리 혜수님은 결혼? 결혼에 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뭔가 얽매이거나 뭐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 근데 또 웃긴 게 이게 여러분들 선입견을 갖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혜수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예인이시고 예술을 하는 분이시란 말이야. 근데 예술을 하는 분들은 흔히 말해 어디에 억압되어 있거나 뭔가 틀에 갇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을 하지는 못한다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몰라 이게 뭐 그분이 나를 고소장을 보내실 수도 있겠다만 약간의 양성애적 기질, 흔히 말해 남자, 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을 성별로 나누는 사랑을 하는 분은 아니실 수도 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좋으면은 내 옆에 앉을 수도 있고 사람이 좋으면은 내가 같이 이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분의 사주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내가 막 결혼이라는 타이틀에 목매고 야 내가 어디 누구 집 며느리 해야 돼 내가 누구의 부인이 돼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딱히 그런 감투는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김혜수 씨의 결혼의 운대를 놓고 봤을 때는 운은 들어와. 사람은 누구나가 운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받아먹는 게 사람의 노력인데 그거에 대해서 딱히 그런 타이틀에 대해서 딱히 뭐 막 목숨 걸고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 근데 내년에 결혼 발표하시고 나는 못 보는 무당이 되시고 어때? 근데 딱히 막 그렇게 얽매이는 삶을 추천해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이성을 좋아한다? 이성도 좋아할 수도 있고 약간의 뭐 동성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사주상 그러셔. 아 그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히 말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성별을 나누고 사람을 좋아하는 분은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분하고 만났었잖아요. 그 유해진 씨. 네. 그러니까 성별을 막 이렇게 두지는 않으실 것 같아. 아, 둘 다 좋아한다? 약간 양성애적 기질이 있으신 그러한 사주셔. 운은 저 어때, 운은? 운은 올해 들어오면서 가을, 겨울 들어가면서 그래. 이게 왜 시상식의 여왕이라고 그러시잖아, 이분이. 네. 근데 시상식의 여왕인데 요번에는 뭔가 남한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은 늘 그런 게 있어요. 상을 건네주면서 꼭 포옹을 해주시고 이렇게 사람들 다독여 주시잖아. 근데 요번에는 내 손에 하나는 들고 가겠다 그래. 운이 좋아. 부럽다. 아무튼 내년에 결혼 발표?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서